나가지고 또 노래가 끝나 체리야 경례를 앵콜 앵콜 세 번을 해줘야지. 아, 다시 한번 해봐. 노래가 끝나다 체리야 내가 이 친구 경례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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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하지마. 헷갈리니까 박자를 맞춰서 해야지. 좋아요. 여러분의 앵콜을 못 받아들이겠어요. 저희는 스트립쇼도 합니다. 저는 여기에 나와가지고 몸을 많이 차려요. 근데요 저희 팀에는요 몸을 차리지 않고 다리가 부서져도 대가리가 두 쪽이라도 여러분이 살아주시고 여러분이 화나만 해주시면 그냥 완전 물에 젖어서 물을 짜면 세상에 막 이 젖가슴에도 물이 나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앵콜 하나 모셔드릴게요. 그 대신에 엄마 앵콜 하는데 뭔 노래를 하나 해야 됩니까? 어? 뭐라고? 씨발 저거 중국산인가 봐. 아니 어떻게 얘기를 딴 데 쳐다보고 얘기했네. 아니 누나 보고 얘기하는 거야. 뭔 노래가 듣고 싶은데? 신나는 걸로? 신나는 거? 알았어. 그러면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. 요즘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 내놓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제가 신나게 한번 해드리는데 그 대신에 어차피 날도 덥고 오늘 행사 3일째 되는데 여기서 그냥 구경하다 가시면 저희도 서성하고 엄마들도 조금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자 막간을 이용해서 나도 우리 열심히 부를게. 키워 앉으시고 호박엿 그리고 초콜릿
저기 저거 찌리 한번 줘보시래. 찌리. 야 내가 어저께 내가 밥을 아침 저부터 9천원 달리다 굶다가 보니까 저희 팀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학석이 하면은 난 연만 파는 줄 알았어. 세상에 찌리 더구나 찌리도 이 복분자라고 아세요? 복분자. 자 복분자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. 복분자. 어찌 복분자. 복분자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? 좋지요. 호박이 몸에 좋아요 나빠요? 좋지요. 근데 호박보다 더 좋은 게 더 영양가 있는 게 이 복분자예요. 근데 이 복분자가 체리를 만들어가지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편하게 드시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네. 그래서 한 복에 한 가게는 얼마? 만 원.